저도 그거 보여주세요. 검토 좀 하게. 우리는 검토한 사람이 아니야.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왜 자꾸 반말하세요? 내가 그랬나요? 아, 그랬구나. 아, 오빠라서 그랬나? 오빠라서 그랬나 보다. 너도 그말 편하게 하던지. 알았어, 오빠. 그럼 그 기획안이랑 큐시트 좀 줘. 안 준다는 게 그럼 아니라. 최대한 빨리 프론트로 갖다 줘. 나 바빠서 먼저 가볼게. 띵잘. 때는 2015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킹그룹 호텔 실습 면접장. 511번 들어오세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사랑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11번 천사랑입니다. 일찍이 호텔리어가 꿈이었던 그녀에게 킹호텔 면접은 그저 꿈만 같은 일. 삭막하기 그지없는 이 순간. 취미가 피아노네요. 쳐볼래요? 지금요? 네, 지금요. 면접관이 뜬금없이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그녀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순발력을 발휘해. 취미가 피하는데 젓가락 행진곡을 치네요? 특기가 아니라 취미잖아요. 잘 치진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폰 피아노를 치며 당당하게 면접을 마치는데요. 다음날 진짜요?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어머, 왜요? 그리고 여기 광활한 하늘에서 멀끔한 정장을 빼입은 채 스카이다이빙을 때려박으시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구원. 도심 한복판에서 이게 웬 서커스냐 싶지만 사실 그는 지금 회사에 첫 출근을 하는 중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출근을 하질 않나. 출근 첫날부터 인턴 주제에 첫날부터 지각을 때린 탓에 오지게 갈굼을 당하기 시작하지만 너 구두를 어디서 샀니? 밀라노에서 샀습니다. 밀라노?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의 착장템들. 누가 보면 귀족인 줄 알겠다. 명품 구두. 무엇이냐? 이 시계는 짝퉁이지? 아니요. 명품 시계. 잠깐만. 초고가 정장까지. 너희들은 처음이지. 내일은 지각하면 안 된다. 지각 안 했는데요. 9시 출근인데 9시까지 오면 그게 지각한 거야. 관심병사 냄새 풀풀 풍기는 그가 걱정됐는지. 근데 왜 반말하세요? 동기니까 반말했지. 이 험한 세상 같이 노져 가야 될 거 아니야. 함께 들어온 인턴 동료 상식이 애타게 그를 설득해보지만 누가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줄 알겠다. 어? 어? 구원의 태도는 변함없이 꼿꼿했는데요. 토는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걸 흔들어야 돼. 그러다 지시를 받고 복사를 하러 간 순간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더 세게 팍팍! 너무 세게 흔들면 흔들어져 있기다 터져버린 턴. 아, 누가 복사기가 터트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뽑아도 어디서 이따위 걸 뽑아가지고. 네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거 없잖아. 뭐라고 그랬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서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결과가 잘못됐으면 시킨 사람 잘못 아닌가요? 니들 이거 싹 다 치우고 출근하지 마. 결국 그들은 첫날부터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딘가로 전화를 건 구원. 여기 영업지원팀에 청소하시는 분들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신답니다. 아, 누가? 최 이사님이요. 최 이사... 그 실례지만 뉘신지. 사실 그는 인턴 사원 구원입니다. 킹그룹 회장의 아들. 우리 그룹 구일은 회장님 후계자였던 것이었죠. 같이 갈래? 저요? 험한 세상 동기끼리 함께 노져야지. 정석과 모시겠습니다. 도리님. 넌 뭐하는 놈이야?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했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에게 한 소리를 듣고 말지만 다시 영국 갈게요. 가서 뭐하게? 아빠. 구원은 아직까지 그룹 후계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길 원했는데요. 호텔 가 있어. 오늘은 여기 좀 있을게. 네가 뭔데 여기 있어. 그런 동생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착각하지 마. 여기 네 집 아니야. 속으론 늘 견제하고 있는 듯한 누나 화란. 호텔에서 지내다 최대한 빨리 출국해. 집이든 회사든 기웃될 생각 말고. 돈은 나도 많아. 둘 사이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은 집을 나와 영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킹호텔에 머물기로 하고 사랑이 킹호텔의 첫 실습을 나오게 되죠. 헤르메스 왕이다! 그렇죠! 헤르메스! 헤르메스! 첫날부터 열심히 헤르메스 미소 교육을 받지만 한 달짜리 집은 쓸데없이 예쁘네. 네? 가서 똥습이나 닦아. 그녀가 맡게 될 첫 임무는 저기 가면 고객님께 솔리신 아름다운 똥꼬습기가 보일 거야. 바로 헬창 손님들의 똥습 닦기. 비위도 상하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근무 중에는 항상
헤르메스 하라고 하셔서요. 호텔에서는 애기지. 선배들의 텃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진정한 호텔은 1층 로비부터야. 그리고 한 달짜리가 무슨 호텔리어라고 헤르메스를 해. 사랑은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도리님 출근했습니다. 한편 인턴에서 구안의 비서가 된 상식. 이 제품은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딱 세 벌 들어왔는데. 세 벌 다 주세요. 이미 한 벌은 판매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두 벌 다 주세요. 저, 근데 도련님 저 정말 정직원 되는 거 맞나요? 괜히 따라 나섰다가 이도 저도 아니면 제가 좀 골... 여기 노상식 인턴 정직원으로 올려주세요. 됐지? 오브콜스요? 그는 한순간에 정직원이 되며 인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스크 담당 매니저 김수미입니다. 네, 그런데요? 가실 때까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로비 말고 직접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눈에 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아, 네? 역시 회장님 아들 시크해! 매력 있어. 쥐똥만은 무게치며 똥 싸는 소리를 내고 있는 이진호씨. 그는 똥습을 닦는 사랑을 발견하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더 요란하게 똥 싸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저 기합 소리 좀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네? 내 루틴이에요. 너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신선하네. 내가 네 팁 심부름이 내야 돼? 네? 아까 그 등의 호랑이. 기회를 틈타 팁이라며 쪽지까지 써서 보냈는데요.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데 랑큼한 마음 내가 받아줄게. 후끈후끈 우리의 불타는 밤을 위해. 변태 같은 쪽지 내용에 사랑은 참지 못하고 호랑이 티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주한 구원. 야, 어! 고객님, 제가 님들 똥고 땀이나 닦고 다니니까 우습죠? 그렇다고 고객님처럼 머리에 똥만 가득 찬 분들이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변태 고객님. 호랑이 티라는 말에 단단히 오해한 사랑은 혼자 급발진한 뒤 자리를 떠나고. 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되죠. 네가 뭔데 내 호텔에서 소리를 질러? 아직 누나 호텔 아니잖아. 뭐? 나 여기 고객이야. 고객한테 예의 좀 갖추시죠. 이후 호텔을 둘러보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마주한 화라. 일은 할만해요? 처음이라 좀 힘들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디파짓 받을 때 주의사항은? 죄송합니다. 실습생이라 아직 그런 부분까지. 디파짓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그녀는 생각보다 둘째. 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영어로 안내해봐요. Happy hours are from 3 to 5 p.m. And please feel free to have complimentary snacks and drinks at the hotel lounge. 저 직원 로비로 올려. 단번에 로비로 올려버리는데요. 잘하는 애를 왜 거기다 두니? 한 달짜리 실습생인데 진짜 올려요? 그럼 1년 더 시켜봐. 네? 로비는 호텔 얼굴이야. 웃는 게 보기 좋네. 여기 너 정도 영어 못하는 사람 없어. 네, 중원 부싱. 休息室会在下午3点到5点免费提供零食. 그러다 일본어도 하겠다? 그거 산지까라 거짓말에 라운지니 때. 아니 뭐 못하는 게 없어. 로비로 올라간 사랑과 영국으로 돌아간 구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고 시간이 흘러 MBA 수석 졸업과 정직원 전환이라는 각각의 엄청난 성과를 이뤄냅니다. Good morning, sir. I trust you had a good trip. 그리고 현재 구원에게 도착한 음내 귀. How was it delivered? It was delivered by a motorcycle courier, sir. He did not know the sender. 그는 서류를 보고는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호텔리어로 맞이하는 첫날 축하드려요. 교육을 맡은 천사랑입니다. 어느덧 짬이 찬 사랑이 신입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사이 킹호텔로 돌아온 구안.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데요. 이제부터 난 능력만 볼 거야. 그리고 원희 너 앞으로 호텔에서 자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호텔이 편해요. 자기 뜻대로 하게 두세요. 그러다 두 번 말 안 한다. 엄마 세사 전에 집으로 들어와. 갑자기 튀어나온 엄마에 관한 이야기. 어떤 엄마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지고 말았습니다. 전 엄마 얼굴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너 니네 엄마랑 닮았어. 대책 없는 것도 똑같고. 다음날. 오늘 너무 멋져요. 드디어 호텔에서의 첫 출근을 하기는 구원. 핸드폰. 들어가시죠. 가져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방에 핸드폰을 놓고 오게 되고. 저 화장실 좀.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가서 핸드폰 찾아가지고 구하란 상무님 방에 갖다 줘. 사랑이 핸드폰을 전달하기 위해 급동을 참고 겨우겨우 구원의 방으로 향했죠. 핸드폰은 찾았지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뱃속 아이들의 자자한 원성을 견뎌내지 못한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핸드폰은? 기다리다 못해 결국 직접 핸드폰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온 구아. 우와! 우와! 무슨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커? 아니 지금 그거 신기할 때냐고. 그렇게 그들의 끔찍한 악연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의 얼굴을 보자 우리 본 적 있죠? 구아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챘는데요. 다짜고짜 변태라고 했잖아요. 변태요? 아, 그 호랑이 티셔츠? 사랑 또한 그가 그 호랑이 티라는 사실을 알고는 어쩐지 바로 안 돌아서고 변태같이 쳐다보더라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경고하는데 앞으로 절대 나랑 마주치지 마. 네 고객님, 저야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웃지도 말고. 킹호텔 직원은 언제나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객님들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게 불편하시면 다른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그럼 고객 먼저. 절대 마주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또 보네요 우리. 오늘 취임식 사회 제가 보기로 했어요. 끝나고 저녁 먹을까요 둘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구원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잘하세요. 힘찬 박수로 구원 본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취임식이 열리고 구원 본부장으로서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주옥됐음을 감지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자 구원의 표정이 굳어지던. 웃지 마요. 웃지 말라고. 어릴 적 의문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구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죠. 네. 깔끔한 한마디로 취임사를 마친 뒤 킹호텔 베스트 탤런트 천사랑 직원이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베스트 친절 사원인 사랑의 꽃다발 증정식. 또 마주쳤네.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다음 주에는 올해의 친절 사원 친절한 사랑씨와 함께 홍보 영상 촬영 진행 예정입니다. 그녀는 구원과 홍보 영상까지 촬영해야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친절한 사원님은 이리 오시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앞으로 더 잘 피해 다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 말은 따박따박 다 하던 그녀는 그나저나 내가 왜 변태야? 구원의 물음에 그날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절대 그런 적 없고 특히 그쪽은 죽었다 깨도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때 호랑이 티셔츠 입고 계셨잖아요. 아니 장난해? 그 옷 입었다고 다 변태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내가 말했지 그쪽은 죽었다 깨도 네버 내 스타일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으로 심한 욕을 갈기다가 죄송해요. 웃지마. 그건 마음에도 없는 가짜 웃음 제일 싫어. 근무 중에는 웃어야 합니다.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웃지마. 갑자기 진지 모드로 변하는 구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웃음에 뭔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듯 보였죠. 본부장님 사칭하고 다니니까 좋아요? 저는 본부장님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본부장님이랑 저녁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왜 그쪽이랑 밥을 먹어요? 완전 완벽한 속물이시네요. 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시죠. 저는 속물 근처에도 안 가니까 구속물 튈까봐. 정물? 어, 사장 오셨어요? 네. 가시죠. 본부장님 환영 만찬에 직원 대표로 참석하시랍니다. 네? 그러다 구원의 환영 만찬식에 직원 대표로 가게 된 사람. VVIP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이곳 킹더랜드는 그야말로 왕국이 따로 없는 절경 그 자체였습니다. 참치 턱살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들이 먹는 이 참치의 가격만 이건 얼마지? 7억 줬어요. 무려 7억 원. 앉은 자리에서 집 한 채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구원 본부장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 건배를 하려던 찰나 주시죠. 야야! 냅다 사자후를 내질러버리는 사랑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말았는데. 아니 자네 누군가? 우리 호텔 베스트 탤런트예요. 직원 대표로 참석했어요. 아 그래? 그녀의 배짱에 회장은 사랑을 앞으로 불러내버리죠. 훌륭한 인품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을 본부장님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 가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 이거 시원시원하니 좋네. 감사합니다. 김 실장, 그 참치 말이야.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제일 귀한 부위로 우리 친절상 꼭 챙겨줘. 환영 인사말 한마디 시원하게 내뱉고 7억 원짜리 참치를 얻으며 게이득을 보게 된 사람. 우리 킹호텔을 앞으로 거짓 웃음이 없는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여전히 그녀가 못마땅했는데요. 대단해. 아들 왔다고 취임식에 파티에. 구원이 호텔에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자 화란 또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영에 관심 없는 애가 길을 쓰고 MBA까지 마치니?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못하는 척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 정도라도 누리고 싶으면. 그러던 어느 날 디럭스룸 시티뷰로 한 객실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부탁드릴게요. 호텔에 나타난 슈퍼스타 국민엄마 모성애. 나 알지?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내 별그램에 후기 올려줄게. 스위트룸 좀.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공짜 스위트룸 업그레이드를 요구해오기 시작했죠. 내 팔로우가 몇인 줄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 불러. 지배인 나오라 그래. 선배도 나 몰라라 하고 나홀로 쩔쩔매며 응대를 하고 있던 그때 저 모성애 배우 아니에요? 구원이 로비 앞에 나타났는데요. 뭡니까?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데? 그쪽이 지배인이에요? 아니요. 그럼 뭔데 끼어들어? 이 호텔은 지배인도 없어?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국민 엄마 모성애 배우십니다.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 하나 처리 못해요? 뭐? 진상? 국민 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자겠다고 행패 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놈심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백조를 후들게 패며 참교육을 시전하는 그 야! 너 지금 나 얘기하는 거 안 보여? 거기 지배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배인이면 지배인답게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뭐한테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 좀 하시죠. 뭐야, 네가 지배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국민 엄마의 진상에 구원은 사랑을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여긴 진상 손님 대응 매뉴얼도 없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가만히 듣고 있어? 저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손님에게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걸 만들어? 위에 계신 분들이 만드셨겠죠.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음식.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볼 거잖아. 안 물어볼 건데요? 그럼 뭘 물어볼 건데? 왜 물어봐야 되는데요? 인터뷰 안 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인터뷰? 그러다 뒤늦게 깨닫게 된 홍보 영상 촬영에 대한 소식. 그때 홍보 영상 촬영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아니 홍보 영상이랑 CNBS 생방송이랑 같아요? 친절한 사랑씨는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저도 그거 보여주세요. 검토 좀 하게. 우리는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왜 자꾸 반말하세요? 내가 그랬나요? 아 그랬구나. 아, 오빠라서 그랬나? 오빠라서 그랬나 보다. 너도 그 말 편하게 하던지. 알았어 오빠. 그럼 그 기획안이랑 큐시트 좀 줘.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럼 최대한 빨리 프론트로 갖다 줘. 나 바빠서 먼저 가볼게.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대체 친절 사원은 무슨 기준으로 뽑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보셨죠? 뭘? 5분도 안 돼서 오빠 소리 듣는 기술. 나가. 네? 어느덧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사복을 입고 여신 비주얼 뽐내며 걸어오는 사랑을 보자 구원은 잠시 넋을 잃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저 시간 맞춰서 온 건데요? 어? 틴드라 사랑씨? 제 시간에 맞춰서 왔네? 우리 친한가 봐? 아니 친하죠. 오빠 동사이니까. 회사가 장난이야? 친절한 사랑씨는 이거 들고 따라오고. 괜히 심술 한번 부리다가 아야! 엄한 사람 뚝배기를 강타해버린 캐리어. 야 아실 거야. 아, 아니요 이분 캐리어입니다. 아 젊은이 일로 와봐.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노상식. 사랑과 상식은 구원의 통수를 밟으며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일리 와보라고. 일촉즉발의 상황. 구원이 내민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100만원. 어린 놈의 새끼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띠용. 이거 그슬로 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인상 쓰던 코수염 형님도 이거 좀 들어드릴까? 몸도 불편해 보이는데. 자본주의 금융치료 앞에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90도 그랜저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우와 우리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사랑 시는 거 처음 봐? 네 처음이에요. 오 진짜 멋있다. 둘은 알아서 호텔로 와.
촬영장으로 향한 구원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경제 전문 채널이야. 홍보 효과도 효과지만 네가 경영 일선에 데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멋지게 잘해봐.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게 되는데요. 그 사이 사람 인터뷰 질문지를 숙지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로 보세요. 이게 공식 질문지래요. 갑자기 질문지가 바뀌었다며 수정된 질문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엔 방송 직전에 전달했습니다. 화란의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듯했죠. 잠시 후 역대급 비주얼을 내뿜으며 촬영장으로 향하는 구원보. 넋을 놓은 채 그를 바라보는 사람.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이야기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드라마 킹더랜드는 6월 17일 첫 방영된 따끈따끈한 JTBC 신작 드라마인데요. 장안의 화제작 닥터 차정숙의 후속작이라는 기대감과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 유나, 준호 커플의 만남 성사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몰이를 시작한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시청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고 웃긴 웰메이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였어서 보는 내내 찢어진 입꼬리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쉴 틈 없이 빵빵 터지는 코믹한 장면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사회적 이슈들을 블랙코미디스럽게 잘 그려냈는데요. 오늘은 제가 1, 2화의 내용 중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 사랑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들 또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만큼 드라마 킹더랜드 꼭 본방사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를